그렇죠. 근데 저는 청순 그 자체니까 바로 접니다. 급이 높은 거 좋았으니까. 오늘 175입니다. 신예야. 신예 없어. 그래서 오늘 제 최장신이지 않을까요? 제발. 근데 바로 이지호 내려오 엄청 높아. 그건 오늘 우울해야 됐으니까. 거북씨 얼른. 가지마. 그럼 열심히 촬영해보겠습니다. 그럼 난 오히려 더 시간이 잠깐 멈추면 해. What to do? 저랑 키즈 볼래요? 나? 아 카메라 엄청 많이 보이네. 엄청 웨이브. 아 눈높이 가요. 아니야. 점점 불러놓는게 키를 이길 수 없어요. 나눠주면 안 돼. 키 컷. 네, 할게요. 조금 나눠주면 안 돼. 개인 거 끝났습니다. 약간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소녀의 컨셉 포토입니다. 근데 나는 시련은 시련을 겪어도 좀 아름답게 겪겠다. 그래서 시련 이런 포즈를 했고 또 앉아서도 이렇게 찍고 서서 그리고 또 남은 촬영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, 컨셉상. 문을 열어줘, 세상은 너무 차가워. 내버려 두지 마, 기나긴 이 밤 끝이 보이지 않나. 첫 눈이 내리고 있어. 어때요, 이렇게? 안 좋게. 내가 뺐어. 너의 발자국을 따라서 옆을 조금만. 오케이. 자, 하나. 방금 뭘 찍었냐면. 단체 컷을 찍고 왔습니다. 첫 번째 착! 단체 컷 끝! 아, 제가 슬픈 비하인드가 있어요. 안 말할래요. 웨이브들이 놀릴 것 같아. 제가 다섯 명 중에 키가 제일 작아서 너무 푹 꺼져 있다고 대표님께서 당연히 높은 거 신더라고 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친절하게 멤버들이 신발을 벗어줬습니다. 네네네. 맞아요. 진짜 우리 뮤비 찍는 날도 비 왔어요. 근데 다행히 우리 시내에서 뮤비 찍으니까 괜찮거든요. 근데 진짜 찍 때마다 비 와요. 신기해요. 행원비! 행원비입니다. 알지? 비 오면 운도 같이 와요. 그럼 열심히 찍으러 가겠습니다. 안녕.
해주세요. 같은 권주님, 권주님 같은 천사 오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아 그 의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의상을 이런 느낌 진짜 좋아해요.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의상인 것 같아요. 나의 이름 가끔 잘 것 같았어요.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. 두 번째 책장은 뮤비에도 나왔던 이 파란 드레스고요. 웃다가 약간 시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런 표정들을 반복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상상한 적 없는 네가 없는 나의 마음을. 오늘 날씨가 비가 오는데요. 저 오늘 우산이 없어요. 우산이 없네. 비 오는 날은요, 여러분. 라우 파리스 인 더 레인. 무조건. 무조건. 진짜 좋아하는 노래. 하나, 둘, 네, 됐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언제부터 찍고 계셨나요? 단체샷.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. 옷 갈아입고 올게요. 빠이. 이게 세 번째 의상입니다. 조금 겨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컨셉으로 아주 멋지게 찍었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이거 캐주얼거든요. 네. 뭔가 저 원래 뮤비 찍을 때 욕실에서 찍으니까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머리 해줬는데 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의상은 마음에 들고. 안녕! 세 번째 착 드디어 끝! 요! 이거는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고 왕리보니 포인트예요. 짜잔! 그리고 포니테일도 포인트고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켓 촬영 마지막 단계여서 이거 찍고 끝납니다. 너무 멋있어.
대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야 예뻐 예뻐. 목소리만 들어도 미애 언니. 인간 복숭아.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마지막 개인 자켓 촬영은 끝! 자, 서로 한 번만 안아보자. 자, 야채튀김! 하나 둘 마지막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저희 아리아의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. 열심히 예쁘게 찍으니까 다들 예쁘게 봐주세요. 예쁘게 봐주세요. 안녕.